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유진호 박사가 기초를 한 제헌헌법은 전세계에 자랑할 만한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저는 박일경 교수님에게서 이 헌법 전문이 정말 위대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헌법 은사는 허윤 교수님이신데 제가 모 대학 대학원 과정에서 이 박일경 교수님에게 이 헌법 전문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전문의 이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적시한 것으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우리 헌법 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는 표현을 넣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문을 꼼꼼히 다시 읽어본다면 이 나라의 유사좌파들, 특히 강남의 이 리브럴 리무진들, 강남 좌파들, 그들은 몸서리를 칠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것이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늘 잊고 있으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히는 것은 이틀 전 충남 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723 당대표 선거 충청권 합동연설회입니다. 어제 신문에 일면을 장식했죠. 그날 한동훈 위원장이 연날에 올라 연설을 할 때 후보자 지지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연설 회장은 배신자라는 고함소리와 함께 욕설과 야유로 뒤피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하수인일까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움직인 이들입니까? 아직도 인용과 철학보다 배신이라는 감성적 단어가 넘치나는 것은 왜일까요? 그러다가 급기야 플라스틱 의자까지 집어던지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후보 간에 벌어진 이런 네거티브 공방은 전당대회가 난장판이 되면서 끝내 서로에게 앙금으로 남았습니다. 이날 한동훈을 반대하는 이들은 배신자, 꺼져라 이런 등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이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항의를 했고 급기야 양측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청중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다가 제지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설 도중에 이 장면을 목격한 한동훈은 제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건 좋지만 다른 분 의견을 북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후보 연설을 방해하는 모습은 자주 보였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2년 도중에 사퇴를 할 것이라고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왜 집권여당은 민생을 이리 팽개치는 걸까요? 무능해서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한 게 이 모양입니까? 어제 신문에는 비극의 현장이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게 실렸습니다. 바로 그 충청권 합동연설회장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꼴불견 현장을 언론은 이전투구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민생 문제를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듣기 싫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벌써 반년 전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886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질 가계부채는 2573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판에 고금리가 계속되니 이 나라 중산층은 속절없이 무너지내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잡자니 자영업자 연체율이 치솟았습니다. 결국 자영업자 연체율은 9.6년 만에 최고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표현입니다. 9.6년 만에 최고가 됐다. 이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 일상이 된 것입니다. 주담대는 상반기에만 26조가 급증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집을 담보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 중인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총량과 자영업자 인출 사이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자니 가계대출 급증세가 염려가 되고 또 금리를 동결하자니 지금 이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 중산층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갑니다. EU, 유럽은 이미 금리를 낮췄습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무려 0.69%로 치솟았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0.4%만 되어도 야 인출이 높다 이러는데 지금 0.69%가 됐습니다. 이는 4월 말 대비 0.08%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4%포인트가 오른 수치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4년 11월 0.72%를 기록한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연체를 한다? 왜일까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소법인 연체율도 4월 대비 0.05%포인트가 상승을 한 0.75%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가 5월 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은 0.51%로 4월 0.048%에 비해 0.0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채무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내은행 인체율 0.51%는 지난 2월 4년 9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 바로 그 0.51%와 같은 인체율입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빚을 지고 있는 대부분의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은 지금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이 고금리 상황 속에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걸 알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에 1년 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 평균 2만 5,713명에 달했습니다. 자영업자들 폐업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언론은 지난해 상반기 2만 895명보다 23.1%가 늘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한파 속에 정부 지원 및 저금리 대출로 연명을 하던 자영업자 중에 상당수가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 절차를 밟게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그래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자 좀 낮춥시다.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중소기업 조항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1.7%가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가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나선 내분, 그 내분은 지금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알기라 하는 겁니까? 장담하건대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20%, 즉 1분위 가구들은 10가구 중에 6가구가 적자 살림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뉴스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3, 4분위 가구들도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적자 살림입니다. 빈곤층은 이제 빚을 낼 곳도 없는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3, 4분위는 지금 속죄없이 무너지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그 전체가 분명 회복하고 있고 기업은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곪아가는 중입니다. 그게 반도체만 화랑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물론 잘 팔립니다. 나머지는 빈깡통입니다. 빈부격차는 그만큼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부풀기 시작한 수도권 집값과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
이 주담대가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6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반기 증가세로만 따지면 2021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증가세는 이달 들어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숙제를 풀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은 어렵고 힘든 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처럼 하다가는 나라를 거들려버립니다. 그만큼 힘든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그게 설령 문재인이 사놓은 배설물이라 해도 지금 현재의 경제 문제를 풀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정쟁으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22대 국회는 7월 16일부로 한 달 반이 지났죠. 7월 16일부로 아직도 개원식을 열지 못한 개원식 지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92석 거야는 민생법안 대신에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폐기한 법안이 최상병 특검법인데 이 법이 무슨 그런 대수라고 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다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이번 탄핵 청문 내용이 윤 대통령 탄핵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들은 본인이 알면서도 지금 탄핵 청문회를 연다면서 처음에는 39명, 추가로 7명, 40명이 훨씬 넘는 증인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 증인 중에는 검찰총장 이원석이도 있고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도 있습니다. 과연 제 정신들입니까? 국회의장 우원식은 여야 원내대표와 개원식 등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래 7월 15일에 개원식을 열고 16일과 17일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뒤에 1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 청문회를 연다고 하면서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모든 게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모든 것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요즘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집안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다. 국민 보기 민망하다. 그래도 이재명 1인 정당 민주당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는 이재명 외에 당대표에 출마하는 일을 구하지를 못해 나중에 시간을 벌려고 했죠. 그러다 끝내 김동완이 출마하자 이재명도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국민의힘 추경호는 남의당과 관련해 거친 은사를 하는 것이 기본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여야 합의가 완전히 물건너 갔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국회를 지금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재명 방탄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 과방위 이 전체 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일과 25일 이틀간이나 여는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장관도 아니고 장관급 인사인데 이틀 동안에 열겠다. 그동안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실시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 의혹과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감독, 그리고 배우 정우성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민주당은 민생을 챙긴다면서 이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입법 절차도 밟아나갔습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이재명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자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13조면 된다. 부자값에 하지 말고 13조만 있으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줄 수 있다. 그런 포퓰리즘에 근거한 공청회를 연 겁니다. 재정이 고갈됐다고 윤 대통령이 극구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말입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를 승토를 하며 소위의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쳤고 최종 폐기가 됐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할 줄 번연히 알면서도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진짜 필요한 민생 법안은 팽개쳐 둔 채 말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 방탄에 꽂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끌어내리기를 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런 탄핵 사유도 내걸지 못한 채 국회에서 청문을 핑계로 자 5만 명이 넘었다. 나중에는 100만 명이 넘고 지금 14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청문을 핑계로 다시 탄핵 논의를 벌이는 것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국 흔들기는 이재명 처형에 대한 엄청난 공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그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서로 갈 길을 갔습니다. 이 민주당과 조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6일 있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동의 청문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을 추가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증인회는 대통령실의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과 그리고 공수처의 송창진 차장 직무대행도 포함이 됐습니다. 모두 다 국회에 불러 쉽게 말해 급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사위원 18명 중에 국민의힘 소속 7명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18분의 7 그리고 18분의 11 그래서 지난 총선의 패배는 곧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국이다. 총선에서 패배한 한 동리야말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 조국당 위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이 됐습니다. 야권이 이원석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검찰이 도대체 못 돼서 주가 조작 의혹,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따지겠다는 것일 겁니다. 이게 명목상의 이유입니다. 박은정 조국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여사 소환 검토만 4년째 하고 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렸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장이 된 지 이제 만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앞에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바로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이승윤이었습니다. 이승윤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제끼고 추미애의 지시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추미애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마라 이런 지시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아주 노골적으로 반발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의 반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회부터 부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 청문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문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청원법, 국회법을 엉뚱하게 해석한 탄핵 청문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정청래가 열겠다는 바로 탄핵 청문 청문회 그 자체가 위법하고 위헌하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 과방위원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를 변환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이 비판해온 인사를 모조리 증인으로 불러놓고 나중에 증인 불출석죄로 고발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공직자 검증과 관련이 없는 연예인을 불러 정치적 편가리기를 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와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는 야권 단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란 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노란 봉투법을 의결을 했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최상위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 등 6명을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고 유전과 국회 모욕을 일삼은 증인들을 국회 증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는 야당 의원들을 제지했다며 역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된 겁니다. 이들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출석 요구서 송달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회인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위헌이며 불법적인 청문회로서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는 응할 수 없다. 이번 탄핵 청문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는데 여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다섯 가지 사유 중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며 또 특검의 전제 조건으로서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정사항인데 이를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더욱이 중대한 위헌 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어 있고 효력정지 가처분 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살길 찾기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사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잡은 패, 이재명이라는 패는 개패입니다. 그런 패를 잡고 민주당은 나라의 운명을 건 게임에서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